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을 만한 일을 제가 경험했는데 어디에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30살쯤에 회사 이직을 하고 점차 적응했을 때쯤 친구 놈들 하나 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제 친구와 바람이 나버려서 상처를 입은 후에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결국 여자를 5년 정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참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상심이 너무 커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매일 술을 연거푸 마시며 살아가고 있을 때 결혼한 다른 친구 놈이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자주 술을 사주며 상담을 해줬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10년지기 친구 놈도 그렇고 세상을 다줄수 있을 것 같던 여자친구도 그렇고 아무도 못 믿는데 누굴 믿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여기 자기가 남아있지 않냐면서 형님이 오늘은 참치회에다가 술살 테니 맛있게 먹고 다음 주부터 자기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친구 놈은 그래도 제법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람이 필요하던 참이라면서 반년째 일도 안 하고 술 마시며 신세 한탄하는 제가 안쓰러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모아뒀던 돈도 술값으로 다 썼던 상황이었고 상처 입은 시간도 충분히 흘렸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래도 구색은 갖춰서 사업을 하고 있더군요. 직원들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이 정도 회사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데다가 친구가 사장이라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친구가 저를 부려먹고 이럴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직원들이 저를 다 좋아해 주더군요. 그렇게 유능하고 착한 사람들이 저한테 잘 알려주고 도와줘서 저도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를 제일 많이 챙겨준 사람은 경리 아줌마였습니다. 젊고 예쁜 경리 여직원도 한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워낙에 나이가 어리고 예뻐서 그런지 뭔가 도도하지만 경리 아줌마는 저보다 5살 정도가 많았는데 사실 말이 아줌마지 저랑 친구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엄청 동안에다가 몸매도 20대 뺨칠 정도였고 얼굴도 어린 여직원보다도 예뻤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얘기를 해보면 귀여움까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한테 회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싶었는데 사실 그 아줌마는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 사람이더군요. 저는 조금 심술이 났지만 항상 웃으며 사람들을 챙겨주고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한테 들어보니 직원 여럿이 저 아줌마를 노린다고 하더군요. 40대인데 아직 결혼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저 얼굴에 저 성격인데 어떤 남자가 안 데려갔었겠냐며 어릴 때 이미 결혼을 했다가 10년 전쯤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중학생인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괜히 그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밝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어두운 사연이 있다는 게참 불쌍하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줌마 나이를 생각하면 당연히 자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이나 몸매를 보자니 또 그냥 아가씨 같아 보여서 굉장히 혼란스럽더군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 여러 남자들이 노리기도 하고 저에게만 친절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친절하니 그냥 넘볼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고는 별 생각 없이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했던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친절한데 유독 저한테 더 살갑게 대하고 잘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면서 괜히 오늘도 잘생기셨네요. 라고 말하며 어깨를 한번 주무르고 가고 일이 많아서 야근하고 있으면 오늘 너무 고생이 많다면서 커피를 한잔 사다 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리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키가 그리 큰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남자이고 다른 남자 직원들이 저보다 잘난 사람이 많은데 왜 저한테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착각인지 아닌지 행복한 상상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다가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갔는데 회사에 지갑을 놔두고 와버렸습니다. 한참 배가 고플 때라서 짜증내면서 회사에 지갑을 찾으러 갔는데 그 아줌마 혼자 일을 하고 있더군요. 지갑을 챙기고 아줌마한테 다가가서 왜 아직도 일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안 그래도 바쁜 날인데 격리 여직원이 갑자기 일을 그만둬서 일을 다 못했다고 하더군요. 괜히 마음이 아프고 저한테 항상 잘해주던 사람이다 보니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괜찮다면서 자기 일이라고 말하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일의 양을 보니 혼자 하면 오늘 퇴근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옆에 앉아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고마움에 눈이 그렁그렁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빠져들 뻔했지만 아줌마가 저를 항상 잘 챙겨줘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라고 말했죠. 고맙다면서 일 끝나면 자기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둘이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신이 나서 일을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와 둘이서만 이렇게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래도 빨리 끝내고 아줌마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싶어서 최대한 빨리 끝냈습니다. 끝나고 보니 시계가 10시더군요. 아줌마가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저한테 팔짱을 끼며 정말 고맙다면서 뭐 먹고 싶냐고 하는데 여자를 다신 안 만나겠다는 제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방어 심리가 발동해서 딸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야지 않냐고 물었고 오늘은 딸이 수련회 가서 한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뭐 먹고 싶냐고 자기가 뭐든 다 사주겠다고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20살 때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다 보니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서 유치하게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저도 모르게 말해버렸어요. 이 시간에 그런 거 파는 데가 없을 텐데 하면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사실 된장찌개 진짜 잘 끓인다면서 자기가 해줄 테니 집에서 해먹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이게 웬 떡인가 싶었는데 워낙에 여자들한테 당한 게 많아서 이 사람 무슨 속셈이지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도 집에서 해먹는 된장찌개를 안 먹은 지 오래되기도 하고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집에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준다니까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트에 가서 재료들을 산 다음에 저희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완벽한 것만 같은 여자가 제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상한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는 생각에 정신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더니 된장찌개가 완성되었고 아줌마와 저는 저녁도 먹지 못하고 일한 데다가 요리까지 했으니 줄인 배를 채우며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더군요. 예쁜데다 일도 잘하고 착한데 요리까지 잘하다 보니 뭔가 저와 다른 사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완벽했다는 것이죠. 밥을 먹는 모습도 어찌나 예쁘던지 오물오물 잘 먹더군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니 오늘 일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면서 웃는데 잠시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는 그 아줌마가 처음이었습니다. 나이도 10살 차이 나고 딸까지 있는 여자한테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 생각은 10초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와 눈이 마주칠 때면 정신을 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멍하니 있으니 아줌마가 간단하게 한잔하는 거 어떻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좋았지만 그냥 무심하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안주가 없었는데 집에 있던 김이랑 생라면을 안주 삼아 소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문득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줌마는 말없이 술을 몇 잔 연달아 마시더니 그윽한 눈으로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입을 떼더군요. 사실 제가 죽은 남편과 엄청 닮았다는 겁니다. 얼굴과 키, 말하는 말투까지 비슷하다며 괜히 마음이 많이 가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옛날 얘기를 하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겁니다. 저도 괜히 마음이 아파 슬프다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는 모습도 예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를 달래주며 술을 한 잔씩 더 했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 알딸딸해진 상태가 됐고 갑자기 저도 아줌마의 슬픈 사연을 들으니 제 얘기도 하게 되더군요. 정말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제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나서는 결혼까지 하더라는 얘기를 술 취한 상태로 하니 또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줌마는 그런 저를 보고 안아주며 위로해 주더군요. 제가 취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쁘고 상냥한 아줌마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아줌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더니 나 같은 사람 만나고 싶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술 취한 김에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아줌마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예쁘고 착해서 놀랐다면서 살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면서 젊은 여직원들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죠. 아줌마는 칭찬에 신이 났는지 배시시 웃더니 나 딸도 있는데 괜찮겠냐고 묻더군요. 긍정적인 아줌마 반응에 저는 당황해서 그냥 아줌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말 했다고 딸이 있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사람과 사람이 끌리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줌마는 저에게 입을 맞추고 아줌마도 사실 제가 좋았다면서 침대로 몸을 향하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출근하기 전까지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피곤함도 있고 사랑을 나누니 세상 다 가질 것처럼 너무 좋더군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몰래 저희는 만났고 그 뒤로도 시간 날 때마다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몇 년 정도 만나다가 딸아이가 유학을 너무 가고 싶어 해서 딸과 함께 외국으로 떠나며 저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너무 슬퍼서 또 여자를 한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을 몇 년간 보지를 못했거든요. 저를 버리고 해외로 가버린 게 어쩔 수 없긴 했지만 괜히 그녀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렇게 상처만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혼자 자주 술을 마시러 가던 술집에 알바생이 바뀐 겁니다. 2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너무 예쁘더군요. 자세히 보니 제가 제일 사랑했던 그 여자와 너무 닮은 겁니다. 조금씩 잊어가던 마음에 옛날 생각이나 가슴이 아파서 술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그렇게 취한 상태로 가게에 나가서 괜히 마음만 씁쓸해지니까 이 가게는 다시는 안 오겠다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 가게의 알바생이 생각나더군요. 사람들에게 친절한 모습과 웃는 모습이 예쁜 게 아줌마와 너무 닮아 예쁜 겁니다. 안 가려고 다짐했지만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다시 갔더니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그녀와 처음 얘기를 나눴을 때가 생각나면서 빠져버린 것 같았어요. 나이도 10살 정도 차이 나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된다면서 저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걸 멈춘다는 건 쉽지 않더군요. 그 뒤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어떻게든 꼬셔보겠다는 생각에 한껏 꾸며서 그 가게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친분이 생겨서 얘기를 한두 마디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알바생도 제가 편해졌는지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혼자 와서 술을 드시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여기에서 일했었냐고 물어보길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다가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와 얘기를 좀 나눠서 그런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해서 가게 마감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다 보니 그 알바생과 같이 일하는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그녀한테 엄청나게 찝쩍대는 겁니다. 그 알바생은 겉으로 사람 좋은 웃음으로 웃으며 왜 이러냐며 장난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저 알바생을 쏙 담고 성격 좋은 사람을 몇 년 만나본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싫어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남자 직원이 계속 마치고 술 마시러 가자면서 오빠가 맛있는 거 다 사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주기만 하라면서 저질스러운 농담을 하는데 알바생이 당황하며 표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알바생 손목을 잡고 있던 남자 직원 손을 확 잡아 끌며 여자애가 싫다는데 이제 그만하지?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갑자기 무슨 용기가 생긴 건지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제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를 닮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 몸이 갑자기 반응하더군요. 그렇게 남자 직원과 실랑이를 한창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고 저희를 말렸습니다. 그렇게 경찰도 가고 남자 직원의 사과도 받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데다가 실랑이까지 한창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터덜터덜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알바생이 갑자기 뒤에서 와서는 아저씨 고맙다고 하더군요. 정말 고맙다면서 자기가 맛있는 거 사겠다면서 뭐 먹고 싶냐고 하는데 그 아줌마와 비슷한 말투에 비슷한 말을 하는 겁니다. 괜히 옛날 생각과 예쁜 그녀의 얼굴에 멍하니 있는데 아저씨 뭔 생각하냐고 뭐 먹고 싶냐고 하는 겁니다. 저기 일 그만두고 와서 돈 많이 받았다고 자기가 산다는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또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와 굉장히 비슷한 말로 지금 시간에 그런 거 파는 데가 없는데 자기가 된장찌개 진짜 잘한다고 해준다는 겁니다. 옛사랑과 그녀의 얼굴이 겹쳐 보이며 그녀에게 빠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이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저희 집에서 된장찌개를 만들어주는데 계속 그때 그녀와 겹쳐 보여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멍하니 있다 보니 왜 이렇게 멍하게 있냐고 술 취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과 너무 닮아서 자꾸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저한테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면서 지금 나 꼬시려고 하는 거냐고 웃더군요. 진짜라고 진심을 다해서 말하니 순간 당황하더니 된장찌개와 함께 소주를 몇 잔 연달아 마시더군요. 그러고는 입을 떼는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 보이고 혼자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신경 쓰이고 마음이 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데다가 예쁘고 몸매 좋고 성격 좋은 여자가 저한테 마음이 가진다는 게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무 좋더군요.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아저씨 너무 취한 것 같다면서 자기는 이제 집에 간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가는데 옛날 생각과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모습에 저는 못 참고 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밀어내는 듯 하더니 이내 저를 받아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만나면서 제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그녀도 왜인지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더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그녀와 제가 1년 정도 만났을 때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왜 이렇게 제가 끌리나 했었는데 자기가 어릴 적 앨범을 보다 보니 죽은 자기 아빠가 저를 엄청나게 닮았다더군요. 자기가 어렸을 때 죽어서 얼굴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알게 모르게 끌렸던 게 아빠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면서 웃더군요. 저는 그러냐며 따라 웃어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 더 만나다가 결국 그녀와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을 들어보니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자기를 키웠다면서 자기 엄마는 엄청 이쁘고 강한 사람이라면서 칭찬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하며 몇 년 만나다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장모님은 바로 제가 정말 사랑했던 그 아줌마였던 것입니다. 어릴 적 엄마가 자기를 혼자 키워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설마 설마 했었는데 정말 그녀더군요. 저는 혹시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해서 괜히 가정사에 대해서 별로 안 물어보고 어머니 사진도 안 보고 결혼하기 전까진 인사도 안 드리러 갔는데 제가 혹시나 했던 생각이 역시나가 됐습니다. 아줌마와 저는 눈을 마주쳤을 때 서로 엄청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제 부인 두 사람이 둘 다 왜 그러냐며 묻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빨리 맛있는 거나 먹자면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저와 아줌마는 너무 당황했지만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처음 보는 사람처럼 연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 부인 될 사람이 화장실을 간다며 떠났을 때 저와 아줌마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아줌마가 갑자기 웃으며 먼저 입을 뗐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냐면서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는 거냐며 웃는데 웃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따라 웃는데 웃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부인 될 사람이 화장실에서 오기 전까지 그간 어떻게 지냈냐며 서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얘기를 멈췄습니다. 제 부인 될 사람이 들어와서는 왜 둘이 아무 말도 없이 있냐고 웃는 겁니다. 우리 엄마 너무 예쁘지 않냐고 성격도 진짜 좋고 일도 잘하고 나도 진짜 잘 키웠다면서 슈퍼우먼이라며 소개했고 자기 엄마한테는 제가 진짜 멋있고 성격 좋고 자상하다고 1등 신랑감이라며 칭찬해주는데 저희 둘은 뭔가 복잡 미묘한 감정에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찌어찌 인사하러 간 자리는 잘 마무리가 되었고 퇴근하고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장되어 있지 않은데 익숙한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 번호는 바로 그 아줌마였고 지금 당장 잠시 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고 인사도 없이 술을 연거푸 마시다가 술기운을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줌마가 정말 결혼할 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서 떠나고 연락 한 통 없냐고 하자 딸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간 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우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배신감이 엄청나게 컸다면서 울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울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술이 올라와서 이제 그만 가자고 자리를 일어나는데 그녀가 비틀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축한다고 잡았는데 얼떨결에 가슴을 잡고 말았어요. 그녀가 저한테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길래 제가 실수라고 넘어질 것 같아서 잡았는데 이게 잡혀버렸다고 말을 하는데 그녀가 저한테 입술을 포갰습니다. 술집이라 아주 잠깐의 키스였지만 저는 몸이 뜨거워졌고 그녀를 데리고 근처 숙박업소로 가서 일을 치렀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며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하면서도 저희는 서로의 끌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몇 번이나 그녀를 만났지만 서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만 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제 부인 될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장모 될 사람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는 결혼 날짜를 잡자고 계속 말하는데 아줌마는 계속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